세 번째 우리 볼 내용은 유닉스 명령어, 유닉스 커맨드를 검색하는 구글 검색 엔진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C 하면 C에 관련된 있는 관련된 명령어들이 쭉 나타나고, 그리고 케이크박스 최종으로 사용했던 명령어가 뜨고, 그죠? 뭐 CA와 관련된 연관 검색어죠. 연관 검색어가 나타나고 K와 관련되는 거, 케이크, 그죠? 케이크박스, 케이크 브레드, 엔터 클릭하면 서칭 이렇게 메시지가 나타나고, 그렇게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 클릭하시면은 가장 최근에 검색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또 표시가 되고 있죠. 그죠? 검색 엔진이에요. 검색 엔진의 실시간 검색 추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디에 메인이죠. 메인에 들어와서 폼이죠. 폼에 데이터 리스트 여기 보시면 옵션 밸류 케이크 브레드 지금 최종 우리 검색했던 결과죠. 옵션 밸류 옵션 돼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또 B로 시작해 볼까요? B 클릭하자 B 입력하자마자 밑에 옵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서 BA 뭐 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BO 클릭하면은 BO와 관련돼서 또 다시 밑에 이렇게 다섯 개로 바뀌어 있죠. 그죠? 그래서 입력하는 데 따라서 여러 가지 선택하게 되면 선택된 것이 남고 나머지들은 사라지고, 그래서 밑 전체 페이지에서 이 부분 데이터 리스트에서 옵션 부분만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뭔가를 우리에게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그죠? 여기에 그래서 검색하게 되면 서칭 메뉴가 뜨고 그죠? 서칭한 다음에 결과를 매치해서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어떻게 해서 라이브 뷰로 구성을 하는지 그걸 보는 것이 서치 라이브입니다. 그래서 서치 라이브 같이 한번 내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뭐가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뜰 수밖에 없어요. 이건 왜 그런지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번에 또 새로운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운트와 렌더는 동일합니다. 먼저 초기화하죠. 초기화가 소켓의 캐리, 리절트, 로딩, 매치 이렇게 네 개의 키밸류 조합을 넣었어요. 그래서 어사인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넣어 들어간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여기 suggest나 search에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suggest io inspect 해서 소켓 맞죠. io put 핸들 이벤트 부분입니다. 폼 형식은 이렇게 구성합니다. 폼 이전에도 우리가 좀 봤던 폼인데 이번에는 렌더 속에 이렇게 폼을 이렇게 넣었어요. 어사인해서 요 폼 이거는 EX 문법이잖아요. EX 문법은 이게 좀 까다롭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피닉스 라이브뷰의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요 EX 문법인데. 이걸 좀 더 좀 사용자 유저 친화적인 형태로 문법을 구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 형태로서는 조금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먼저 이벤트를 지정합니다. Phoenix Change Suggest 그러니까 이 폼의 변화 Change가 발생하면 Suggest를 호출하고 Submit 버튼을 클릭하면 Search 펑션을 호출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Suggest 가 yes suggest가 되고 다음에 search가 handle event에서 search입니다. 그죠? 그래서 search queue query이고 socket 이렇게 할당을 했어요. 그리고 byte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다 어디서 오느냐니까 폼에서 날라온 겁니다. 폼에 보시면은 queue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죠. name queue 그죠? 요 queue의 value잖아요. 이 밸류가 이 퀘리로 들어가는 거죠. 보시면은 여기 골뱅이 퀘리와 여기 골뱅이 없는 퀘리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EX 포맷 속에서 변수를 지칭할 때는 변수 앞에 골뱅이를 붙이고 엘릭스 언에서는 골뱅이가 빠진 상태에서 변수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죠? 처음에 이게 좀 이상하다 싶긴 하지만은 자꾸 보시면은 적응이 되실 겁니다. 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골뱅이가 붙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골뱅이를 빠졌어요. 로딩도 마찬가지 골뱅이 로딩이고
여기서는 그냥 로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query 뭐 result도 마찬가지 앞에 골뱅이가 들어있죠. 골뱅이 result이고 여기는 골뱅이가 빠져있고, 그래서 골뱅이가 들어간 경우는 ex 문법, 골뱅이가 빠진 것은 엘리스 문법,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여기 EX 문법도 조금 더 사용자 친화적인 형태로 조금 더 바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퍼센트 기호가 있고 equal 있으면은 여기 evaluation 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이 자리에다 담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골뱅이만 퍼센트가 있고 equal 기호가 없으면은 얘는 return 하잖아요. 이 자리에 뭔가 값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엔드로서 어떤 메시지가 피닉스 내부에서 처리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equal 기호가 있죠. equal 기호가 있으면 매치를 evaluation 한 다음에 매치 evaluation 한 값을 이 자리에다 딱 위치를 시키는 겁니다. 여기는 엔드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위치시키지는 않죠. 그냥 이 사이클이 끝났다는 신호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그렇다면 여기에 이게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 문법이 뭐 익숙해지면 괜찮긴 하겠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없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뭐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이 EX 문법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죠. 자, 해서 이렇게 인풋입니다. 인풋의 타입은 텍스트 네임 밸류 이렇게 인풋 주어져 있죠. 어트리뷰시죠. 어트리뷰 두 개를 이 프로퍼티 혹은 어트리뷰 세 개네요. 네임, 타입, 네임, 밸류. 그리고 여기는 이제 리스트 이퀄 매치 플레이스홀더 서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 내용이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요 서치 플레이스홀더입니다. 플레이스홀더 들어 있고. 그죠? 그리고 인풋에 하나 인풋의 어트리뷰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리스트 다섯 개, 그죠? 다섯 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if 문장입니다. if loading이면 read only, data list라고 해서 또 들어가 있죠. data list라고 하는 이 피닉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실 이게 HTML 표준에 들어가 있죠. data list가 ID는 matches, 그다음에 for 문장입니다. for 문장이고 option value 여기는 option value 쭉쭉 나와 있는 이 option 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여기 메인에서 봤던 어디 있나요? div 메인의 div의 form의 데이터 리스트 부분 있죠? 데이터 리스트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여기에 이제 옵션이 만들어지죠. 만들어진 옵션이 이거 얘예요. 그리고 리졸트를 리턴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용 보시면 여기 있는 것은 시스템 커맨드 이거 뭐 검색해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시스템에 있는 커맨드 유닉스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시스템 커맨드 에코 이렇게 설명문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랩이라고 하는 유닉스 명령어죠. 그래서 user share dict world 이 경우 맥의 경우는 이게 먹혀 들어가요. 맥이나 리눅스는 여기에 그러니까 유닉스 명령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윈도우는 이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이거 실행하시면 아마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명령어를 찾아서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suggest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소켓에서 소켓의 이 내용을 바꿔주는 거예요.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니까 suggest가 호출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여기에 뭔가를 입력할 때마다 suggest가 쭉 나타나잖아요. B, 입력하면 또 A, B와 관련된 suggest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 suggest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소켓에 반영이 돼요. 그죠? 소켓의 matches라고 하는 것에 요 내용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글자를 하나 더 추가할 때마다 이 추가된 글자에 따라서 이 matches 리스트가 새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매치즈라고 하는 리스트가 새로 구성이 되면은 구성된다는 말은 소켓에 있는 데이터의 소켓의 어자인드의 매치즈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바뀌었단 말이거든요. 그죠? 소켓 내에서
소속해 전체가 하나의 스테이트를 관리하고 있고 그 스테이트 정보 중에서 매치즈라고 하는 필드에 이 값이 바뀐 거잖아요. 그죠? 이 값이 바뀌면은 자동적으로 요 페이지가 릴로드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CA를 입력했습니다. CA를 입력하니까 매치즈가 이렇게 된 겁니다. CACM 됐죠. 그죠? 만약 여기다가 뭐 하나를 더 넣을까요? K까지 넣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역시 매치즈 내용이 또다시 바뀌는 거예요. CACAM에서 쭉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매치즈라고 하는 필드의 값이 바뀌면은 그 바뀐 내용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밑에 이렇게 박스 형태, 옵션 형태로 나타나도록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바뀐 것이 웹페이지에 반영되는 것은 다른 건 바뀌지 않고 딱 바뀐 부분만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굉장히 뭐 거의 혁명적이라고 할 정도로 훌륭한 알고리즘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자바스크립트를 한 줄도 쓰지 않고 구현을 한다는 거죠. 물론 피닉스 내부적으로는 자바스크립트를 불러서 씁니다. 내부적으로는 불러서 써요. 그런데 우리 개발자 입장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다루지 않고도 이걸 구성한다는 것이 상당히 놀랍죠.